안녕하세요. 그대 이름은 장미에서 홍장미 역할을 맡은 배우 유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찍는 내내 저는 엄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머니 모시고 다시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정말 이 영화 끝나고 돌아가실 때 날씨는 밖에 너무 춥지만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안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즐겁게 관람해 주시고요. 마음껏 주변 지인분들께도 마음껏 소문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명한 역할 맡은 박성호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오셨으면 재밌게 오셨다고 소문 많이 내주시고, 재미없게 오셨으면 재미있게 오셨다고 소문 내주십시오. 예.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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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장미의 딸 홍현아 역할을 맡은 최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정말 따뜻하고 유쾌한 영화니까요. 같이 보시고 따뜻한 마음 안고 집에 가셔서 주변 지인분들, 가족분들, 친구분들과 많이 나누시고 또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그대 이름은 장미에서 어린 명언을 맡은 유원근입니다. 날씨 되게 추운데 우리 영화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영화 그대 이름은 장미 많은 소문 부탁드리고 더욱더 많이 좋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대 이름 장미에서 순차 역할을 맡은 오정세입니다. 저희 즐겁게 열심히 찍은 작품이 오늘 첫 선을 선보이는데 어떻게 영화가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2시간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재미있었으면 저희 영화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 홍장미를 연기한 배우 하영수입니다. 멀고 춥고 힘드셨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추운 겨울에 힘들게 찍었었고요. 고생한 만큼 너무 따뜻하고 좋은 영화 나왔으니까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즐거우셨다면 입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철 역할의 최우식입니다. 네, 사실 이걸 전에 관해서 한번 해가지고, 네. 여러분 저희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정말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영화 너무 소중하게 또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이 중요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정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영화입니다. 저희 영화 잘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를 보면서 우리 엄마를, 우리 딸을, 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간에 저희 이제 배우분들이랑 같이 보는데요. 지금 저희 이제 영상 촬영이 좀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거 보시고 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분들이랑 인사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네, 헤어지겠습니다. 전체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